이거 아까 그 300 누가 지었대? 358쪽에 이 그림이 빠져 있어요. 20km, 이거 10km, 이거 30만. 이렇게 요 그림이 빠져 있어요. 358쪽에. 358쪽에 위에 문제. 아래 문제 말고 위에 문제. 자, 이제 저당 유동화입니다. 저당 유동화에서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이죠. 증권이 좀 어렵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당 유동화 하면 이거 그려야 돼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일단 1번은 이제 저당 유동화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것입니다. 1번은. 그 1번의 1번 지문은 이런 거는 정답 지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쭉 그냥 참고로 보는 거예요. 다음에 2번은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1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이라 한다. 맞죠? 여기죠, 여기. 여기가 1차 주택저당대출시장. 여기가 2차 시장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돈을 빌리는 차입자들이고요. 여기는 자금을 1차 금융기관이죠. 그러니까 시장하면은 수요 공급자들이 만나는 무대죠.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은 특별목적회사 SPC죠. 여기가 이제 SPC도 있고요. 사실은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있죠. 얘네들이 중개 역할을 하죠. 얘네들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그랬죠. 유동화 중개기관.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는, 이게 뭔지는 몰라도요. 일단 읽어볼게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사용된다.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건 사실 뭘 뭐 그런 게 없죠.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죠. 시중에 교재에 이런 걸 다루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정답 지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이런 거는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은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그럼 5번에 가시면 저당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나요?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앞으로 앞에 아무리 어떤 좀 어려운 지문들이 있어도 뒤에 쉬운 정답 지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거는 정답 지문이 아니다. 그거는 지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편해요. 거의 한 90%가 그래요. 90%가. 다음에 2번.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권리 교환, 가격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주택 시장이 침체하여 주택 거래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주택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경기 활성화시킬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그다음에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이것도 앞에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저당대출의 기준인 담보인정비율과 차주상환능력 DTI입니다. DTI가 변경되면 주택 수요가 변화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5번은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공급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대출시장. 일단 이게 좀 뭔가 안 맞지 않나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게 여기가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대출기관이 여기잖아요. 주택자금대출기관 얘네들 여기에서 주택자금대출시장이라 그러나요?
주택자금 대출 시장은 여기잖아요. 안 맞죠 지금? 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는 것은 이게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죠? 또는 여기서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자금 공급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여기가 주택자금 대출시장인 것은 아니라고요. 여기가 주택자금 대출시장인 것은 아니라고요. 틀렸죠?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서 어렵지 이런 거는. 문장이 기니까 중간쯤 읽다가 벌써 까먹어버리죠. 앞에 거는. 앞에 걸 까먹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고 5번에 그게 틀렸다고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저당 유동화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저당 유동화 시장 여기가. 저당 유동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은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금융은 자금조성, 자가주택공급확대 주관적 기능 가능하죠. 주택금융을 통해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소비금융입니다. 주택소비금융은 집을 사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담보인증비율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상환능력 DTI는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맞죠? 그 다음에 2차 저당대출시장은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맞나요?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는 여기죠. 그리고 저당대출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얘잖아요. 여기는 1차 시장이잖아요.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좀 작년에 문제가 좀 성의 없이 출제를 했는 이유가요. 지금 2번도 25회거든요. 3번도 25회거든요. 그죠? 근데 2번에 5번 지문이 지금 1차 시장, 2차 시장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3번에 지금 4번 지문도 1차 시장, 2차 시장 이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두 문제나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성의 없게 출제한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주제를 지금 이거 모르면 두 문제 틀려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모르면 두 문제 틀려. 여기서 2차 시장을 지금 두 번이나 묶고 있는 거예요. 같은 25회에서. 다음에 5번은 원리금.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으시라고요. 이게 지금 1차 시장을 말하는지 2차 시장을 말하는지 그걸 잘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그죠? 다음에 4번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증권 얘기가 나오죠. 증권. 증권 얘기가 나오면 이제 MBS의 종류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MBB라는 거는 요 끝을 물어보라고요. 채권, 채권. B로 끝나면은 본드죠. 본드. 본드는 채권. MPTS, S로 끝나면은 증권인데 여기는 이제 지분, 지분형 하죠. 지분형. MPTB, B로 끝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채권이에요. 채권. 기본적으로는 채권이요. 그 다음에 CMO인데, 기본적으로는 채권인데, 이제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거, 두 개라도 확실하게 기억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 두 개를 알면은 지문들이 여러 개라 해도 확실한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채권 집합의 소유권하고 여기 있는 채권 집합이죠. 여기. 여기 있는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을 이런 걸 다 누가 가져가고요. 누가 갖고 있고요. 이거는 발행자가 갖고 있고 이거는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그랬죠. PT, T는 투자자 이렇게 한다 그랬죠. B 발행자 이렇게. 그죠? T도 있고 B도 있는 거는 혼합형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요 사실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위험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는 수익률이 증권 수익률은 투자자들이 얻는 증권 수익률은 작아요. 발행자가 다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증권 수익률은 높고요. 위험도 높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콜 방어가 된다 그랬죠. 방어가 돼. 방어가 발행자가 콜할 때 방어가 되는 건데 얘는 방어가 콜 방어가 안 된다고요. 발행자가 콜할 때. 예,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번의 1번 지문은 이거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ABS가 도입됐어요. 지금 얘기하는 이 MBS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한주금에서. 근데 ABS는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죠. MBS도 있고 또 CMBS도 있고 오토론 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 ABS인데 그 중에서 따로 이 MBS만큼은 누가 따로 하고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하고 있다고요. ABS 이렇게 해서 이원화되어 있다고요. 이것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나머지 ABS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전문회사.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으로 되어 있죠. 채권 뭐라고 되어 있어요? MPTS잖아요. 그 뭐예요? MPT S가 채권이니까 B죠. B. MPTB죠. MPTB는 요놈이죠. MPTB는 근데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 채권이라고 했죠. 만기가 이자율이 다양한 여러인 것은 CMO의 다계층이죠. 다계층. 다계층 채권 또는 다계층 저당증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계층으로 되어 있는 건 요 놈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만기가 하나죠. 만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만기가 한 대여섯 개, 너댓 개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요거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이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MPTS죠. 맞죠? MPT 지금 지금 두 번째는 지금 가로 속에 영문자를 안 써줬죠. 대체로는 영문자를 다 써줬는데 그 안 써준 이유는 2번에서 이미 써줬기 때문에 그래요. 2번에서 MPTB를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는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은 하면서 안 썼죠. 그러니까 그거를 영문자로 쓰자면 MPTB는 이 소리잖아요. MPTB는 뭐와 뭐? MPTS와 MBB의 혼합이다. 이거 영문자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맞는 말이죠. MPTS와 MBB의 혼합 성격이다. 그 다음에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자, 요거는 뭘 뜻하는 거요? 그 위에 또 써줬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지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은 MBB죠. B. MBB는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맞죠? MBB 요놈은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그 다음에 다계층 저당증권의 발행자는 저당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풀에 대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갖는다고요?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다고요. 됐죠? 다음에 그 나머지 5번도 지금 이런 식이죠. 5번도 이런 식이고요. 다만 그 4번 지문의 영모기지 있죠. 영모기지는 한국은행에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영모기지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혀 담당하고 있지 않고 담당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해도 안 돼요. LH는 토지주택공사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있잖아요.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거 합친 거고 그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HF라고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요. 주택금융공사인데 얘네들이 영모기지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영모기지에 대해서 보증을 써요. 보증. 얘네들은 영모기지 대출은 누가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시중은행에서 하는 거고. 시중은행에서 하는 거요. 그리고 얘는 공사는 뭘 한다고요? 보증성.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거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금자리론 있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보금자리론은. 네, 그렇게 다릅니다. 자, 어쨌든 그거 좀 조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시면 계속 지금 이런 거죠. 자, 한 번만 더 볼까요? 지금 5번이나 6번이나 지금 같은 맥락의 문제들입니다. MPTS 나왔죠.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 수익은 기초 자산인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맞나요? 지금 여기에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이 소리가 뭐예요? 지금 이 채권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이겠죠. 그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넘길 거 아니에요. 넘기면 그대로 패스죠. MPTS의 특징이 패스스루에 패스스루 통과.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 흐름이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패스가 되는 구조죠. 많이 넘어오면은 많이 넘어가고 적게 넘으면 적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MBB는 그게 아니죠. MBB는 얘네들이 안 갚아도 얘는 땡빚을 내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한꺼번에 갚아도 얘는 한꺼번에 갚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현금 흐름과는 별도가 MBB예요. 그죠? MPTS는 그 현금 흐름이 그대로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 채권 집합이 누구한테 다 넘어갔어요? 투자자들한테 다 넘어가 버린 거라며요. 소유권도 다 넘어가고 위험도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원리금도 쭉쭉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MBB의 투자자는 MBB는 이제 그 발행자가 모든 권리와 유험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투자자가 갖는 게 아니죠. 예, 발행자가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CMO의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한다. 맞죠? CMO가 여러 개의 채권 그 트렌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예, 다음에 MPTB는 MPT였어. MBB 혼합한 성격 맞죠? 됐고요. 다음에 CMBS가 있다 그랬죠. 예, CMBS는 상업용 커머셜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맞다 말이에요. 됐죠? 자, 넘어가시면은 이론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7번을 가시면은 이제 다른 형태가 조금 나오면서 여기 이제 섞여 있습니다. CMO 이런 것들이. 지분 투자 방식에는 7번에 앞에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있죠. 조인트 벤처. 요거는 독특한 게 뭐라 그랬어요? 조인트 벤처는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조인트 벤처는 무슨 금융 방식이에요? 지분 금융 방식이에요. 보통 금융기관은 대출해 주는 곳이죠. 금융기관은 대출해 주는 곳인데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인트 벤처입니다. 다음에 그 2번은 주택저당담보부채권 MBB는 조기 상환의 위험 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그럼 발행자가 다 갖고 있잖아. 발행자가 소유권과 위험을 다 갖고 있죠. 결국 정답 지분은 지금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유동화 자산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 맞죠? 별게 다 되죠. 여기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 여기는 자동차 저당 채권. 또 뭐 신용 대출 채권, 무슨 채권 이렇게 기초 자산이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역저당 제도란 역저당. 요거는 뜻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예, 앞에도 나왔잖아요. 영목이지를 역저당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주택연금 이렇게도 표현하죠. 예, 다음에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위험하여, 이건 뭐 상식적인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 8번에도 지금 CMO가 또 나오는데, 이 금리 예, 그 다계층 저당증권 이런 게. 근데 선순위 증권의 신용등급은 후순위 증권의 신용등급보다 높다. 선순위가 뭔가 하면은 CMO가 여러 개 있잖아요. 트렌치가 1년 3년 이렇게 쓰면 얘가 먼저 받는 거죠. 얘가 먼저 가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위험도가, 뒤로 가면 위험도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위험도가 제일 작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도는 더 높고 얘는 신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죠. 예, 실제로 그 뭐죠? 그 유동화 사고 났었잖아요. 세계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만기가 짧은 사람들은 돈 회수에 갔습니다. 회수에 갔는데 이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못 받은 거죠. 만기가 짧으니까 일찍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리먼 브러더스는 여기에 투자를 엄청 했거든. 리먼 브러더스가.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다가 그냥 작살나버린 거죠. 그래서 신용등급은 당연히 선순위가 높은 거죠. 이거는 저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왜 그 저당 설정하잖아요. 저당 설정하면 1저당 2저당 하죠. 2저당은 어떤 경우에만 가져갈 수 있어요. 1저당이 다 회수에 가고 남는 게 있으면 가져가는 거, 똑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순위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은 후순위가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그 2번은 앞에서 했던 거예요. 예, 금리 변동 조정 주기니까. 이제 3번을 보세요. 3번.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했죠. 금리 상한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차입자한테는 일단 유리하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생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맞죠? 예, 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이 MBB고요. 예, 그리고 주택저당증권은 이제 주로 CMO가 많아요. 주택저당증권은 MBS잖아, MBS. MBS인데 주로 얘가 많다. 예. MBB는 따로 MBB라고 해요, 이렇게. 근데 이 경우에는 CMO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이게 뭐라고요? MBB라고요. 우리 시험에서 딱 한번 MBB를 안 써줬어요. 그 위에는 계속 써줬죠, 지금. 계속 써줬는데 지금 안 써줬잖아요. 근데 이게 MBB라는 걸 알아내야 된다고. 뭘 보고 알아야 돼요? 맨 뒤에 채권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것도 채권이잖아요. 근데 얘는 안 어렵단 말이에요. 다계층 채권은. 근데 얘는 이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또는 지불 또는 직불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건 지불 채권 또는 이체 채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체 지불 이런 말이 없잖아요. 담보부 채권 하면은 BB가 되는 거예요. 담보부 채권은. 아셨죠? 그러니까 딱 한번 이렇게 영문자를 안 써줬어요. 그래서 이때만 예, 그렇게 이제 예, 알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나요? 안 하죠. 투자자는 부담하지 않아요. 발행자가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됐죠? 예, 다음에 그 9번 문제는 이게 종합 문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예,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한 부동산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택저당증권이 아니고요. 주택저당증권은 부채증권입니다. 지분증권이 아니고 부채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다계층 저당채권이다. 예, 우리나라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요? 예, MBS라고 하면 대부분 이거예요. MBB는 따로 MBB라고 하는데, MBB는 따로 MBB라고 하는데,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CMO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로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고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예, 극히 일부입니다.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만 알면 돼요. 3번 같은 거는. 그다음에 은행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과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 펀드는 주로 완성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펀드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이게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배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 위험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로 위험도가 높은 데 들어갑니다. 개발 사업에, 개발 사업에. 완성된 부동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도 좀 낮아요. 다음에 5번은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한 주택저당대출채권을 기초로 증권화한 주택저당증권은 발행된 전례가 없다. 이건 내 알바 아니죠, 이런 것도.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 처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생기기 전에요. 한주금이 생기기 전에는 이 한주금이 갖고 있는 이런 저당채권 집합이 없잖아요. 이런 게 한주금이 없으니까 얘가 없잖아요, 지금 아직. 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갖고 있는 걸로 했는가 하면은 여기 국민주택기금이 갖고 있는 걸로 했어요. 국민주택기금이 갖고 있는 저당채권 집합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법이 마련되고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얘가 갖고 있는 걸로 이제 하는 거죠. 사실 내 알바 아닌 거 사실 그 정도는. 다음에 10번은 삭제. 기출 문제지만 삭제요. 그 무슨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예? 이런 건 삭제. 됐죠? 다음에 11번은 뒤에 리츠를 해야 돼요. 리츠. 리츠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고요. 자, 뒤로 가시면은 이제 자금 조달 방법에서 266쪽에 자, 이 자금 조달 방법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PF도 있고 리츠도 있고 신디케이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그 3번까지가 이제 PF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PF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한 세 문제 정도가 있고요. 앞에 우리 이제 지문으로 좀 언급되고 하는 정도입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좀 살펴볼게요. 그 일반 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이요. 자, 이게 부동산 개발 신탁이 뭔가? 부동산 개발 신탁. 신탁은 신탁인데 개발해 주세요 하고 신탁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신탁에 초점을 둔 표현이고요. 사실은 우리 그 부동산 개발론 했죠. 개발론. 부동산 개발. 부동산 사업 위탁 방식 또는 뭐 등가 교환 방식, 토지 신탁 방식 이렇게 있죠. 그 신탁을 말하는 토지 신탁 방식. 그래서 신탁 개발이라고 했죠, 앞에서. 그 개발론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맡긴다 그랬죠. 맡긴다. 토지를 맡긴다.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서 신탁회사로 넘어가죠.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이것이 생각나면은 어렵지 않은데,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이게 형식적 이전이죠. 그럼 일단 얘 앞으로 넘어오죠. 얘가 이제 개발업자예요, 개발업자. 개발업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노하우나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 개발해서 그걸 실적 배당 해준다 그랬죠. 실적 배당. 소유자한테, 수익자한테 실적 배당하는데 수익자가 얘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구조니까 지금 자금 조달도 누가 하고? 얘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게 부동산 개발 신탁의 금융이란 말이에요. 개발 신탁의 금융. 이럴 때는 자금은 얘가 위탁자고요. 얘가 수탁자일 거 아니에요. 얘가 관리하겠습니까? 얘가 관리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고 이게 생각이 날까 이 말이 날까? 개발 신탁을 보고. 그죠? 개발 신탁을 보고 이게 신탁 개발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틀리는 문제예요. 틀린 문제예요. 이게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지나가야 될 거고요. 다음에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 계좌에 의해 관리된다. 이거는 에스크로우 계정이죠. 예, PF 방식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사업주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으면 이 금융기관이 사업주한테 바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을 해주죠. 여기에 대출해 주니까 얘는 이제 서류상 회사죠. 얘하고는 별개 법인에 얘하고는 별개 법인. 얘도 일부 출자하고요. 근데 실질적인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운영하죠. 얘가 사업주가 운영할 실질적인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대출금이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통제가 안 되면은 얘가 먹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하는 걸 둬서 입출금을 통제합니다. 얘가 입출금 통제 이걸 통해서 에스크로우란 말 들어보시죠. 에스크로우 여러분 전자상거래 할 때 돈을 중개사법에도 하죠. 예? 아 자세히는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상 이런 거요. 예, 중간에 에스크로우 회사가 있어요. 에스크로우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있고, 매도인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매수인이 사면은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계약금. 얘한테 안 주는 거죠. 계약금 받았잖아요. 야, 계약금 받았으니까 너 여기 서류 제출을 해라. 이 서류가 뭔가 하면은 부동산에서는 형식상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럼 잠깐 동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중 매매를 못 하죠. 그죠? 소유권 이전이 되는 소유권 이전. 이것도 신탁이죠, 신탁. 이거를 무슨 신탁이라고 하면 처분 신탁이래, 처분 신탁. 처분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명의를 넘겨 놓는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명의 넘겨 놓는 거예요? 그 개발하려고 넘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 개발 또는 개발 신탁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처분하려고 맡겨 놓는 거잖아요. 그럼 처분 신탁이에요. 또 이것도 있죠. 부동산 좀 관리해 주세요 하고 이름 넘겨 놓을 수 있죠. 무슨 신탁? 관리 신탁. 이걸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 딴 사람 이름으로 넘겨 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담보 신탁 이렇게 돼요. 이게 신탁이 그렇게 네 가지예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대출 받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기 위해서 신탁하는 거는 담보 신탁. 처분할 때 이렇게 잠깐 동안 넘겨 놓는 거는 처분 신탁. 개발해 주세요 넘기는 건 개발 신탁. 또 뭐 관리해 주세요 관리 신탁.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에스크로우 회사예요. 그러면은 얘나 함부로 딴 짓을 못 하죠. 그런 식이에요. 이 입출금을 통제하는 계좌를 두는 계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죠. 출금이 될 때는 바로 알려지게 되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전자상거래 할 때도 그러잖아요. 전자상거래 할 때 이제 돈을 매수 대금을 얘한테 넘기죠. 네, 넘기면은 얘 알려줍니다. 돈 들어왔다. 물건 넘겨라. 물건 받습니다. 받아서 아무 하자 없죠. 하자 없으면 통지를 해주죠. 그러면은 돈 넘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벽돌 받고 돈 사는 저 뭐 벽돌 받고 컴퓨터 샀는데 벽돌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돈을 넘겨놨는데 벽돌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돈 넘기지 말라고 해야지. 예, 그래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함부로 얘가 출금을 못하게 통제하는 게 이거 에스크로우 계정이에요. 됐죠?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에 1번이 아니고 2번이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2번에 1번 지문이 있는 거죠. 1번에 2번 지문이 2번에 1번 지문에 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1번에 3번 지문은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차입자는 개발 신탁 금융 지금 1번 지문 3번 지문 같은 거잖아요.
이게 신탁 개발에서는 누가 차입하는 거라고요? 얘가 차입하는 거, 얘가. 다 이제 얘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소유권을 넘겨놓으면은. 이 구조를 알면은 안 어렵단 말이에요. 다음에 4번에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예죠, 예, 예. 법적으로 누가 차입한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가 차입한 거예요. 얘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 서류상 회사로서. 됐나요? 다음에 프로젝트,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방식이다. 요거는 아까 했잖아요. 했는 거고. 다음에 2번은, 아까 1번은 됐고. 다음에, 지금 이게, 그, 금융기관이, 그, 예, 시행사에게, 예죠, 예, 예, 예입니다, 예. 그럼 시행사가, 얘가 시행사예요. 얘가 시행, 얘한테 요구하는 거죠. 예,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프로그램 회수를 원활하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시공사는 누구예요? 시공사는 여기 참여하는 건설업체들 있죠. 여기 참여하는 시공, 건설업체가 시공사예요, 시공자. 시공, 시공. 여기 이제 규모가 클 때는 여러 개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MB 정부 당시에 파이시티 사태 아세요? 혹시 파이시티? 그 저 양재동 화물터미널. 그게 오래되니까 또 다 까먹네, 사람들이. 그때 막 엄청 막 떠들었는데, 매스컴에. 그 저기 누구 최시중하고 뭐 이렇게 구속되고 했던 거 있잖아요. 와, 이렇게 뭐 하기야 뭐 지난주 것도 다 까먹어버리니까 뭐 몇 년 된 건 다 까먹겠지. 그게 그 파이시티라는 게 그 이제 시행사고, 시행사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뇌물 또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뇌물을 먹였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금융기관이 파이시티한테 가가지고 사업권 내놔라. 지금 진척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걔네는 막 뇌물까지도 줬는데 지금 일은 안 되고 지금 얘는 찾아와가지고 사업권 내놔라 하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터뜨려버린 거 아니에요. 돈까지 뇌물 주고 했는데 사업이 잘 진행이 안,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일을 진척시켜놨는데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3번 질문이에요. 3번.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니 포기해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잘못하면 니 포기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 금융기관이 딴 사업자한테 주는 거, 사업권을 주는 거예요. 또 4번에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얘네들한테, 야 너 니들 정말로 책임지고 이거 다 할 거면 오고 안 그러면은 빠져라.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하겠어? 책임지고 할게. 약속한다. 보증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잘못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해야 돼. 얘네들이. 얘네들이 못하면 같이 쓰러지는 거죠. 쌍용건설이나 뭐 이런 데가 다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걸 함부로 보증 썼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의 담보신탁, 이 담보신탁이 이제 금융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수익권 증서에 질권을 설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담보 신탁하고 그 증서를 갖고 있는 거, 증서를. 질권을 설정한다는 게 뭐예요? 증서를 갖고 있다는, 증서를. 질권이라는 거는 권리의 그 질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은 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2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됐죠? 다음에 그 3번은 이와 같은 맥락이니까 지금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이미 기존에 나왔던 게 지금 3번이 또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리츠는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